안녕하세요, 리브레 뮤직입니다. 시작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벤큐 코리아 측으로부터 협찬받은 제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소개하게 될 제품은 벤큐의 피아노 라이트로 벤큐 화면 PC 모니터, 프로젝터, 조명 같은 시각적인 전자제품들을 잘 만들고 꽤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피아노 조명, 피아노 조명 중에서도 여기 박스에 적혀있듯이 업라이트 피아노 조명을 따로 출시를 했더라고요. 박스 내부에는 설명서가 먼저 나오는데 한국어 지원이 없는 건 약간 아쉽지만 이미 조립이 끝난 상태로 배송되기도 하고 전원만 연결하고 직관적인 조명 컨트롤이 가능해서 굳이 설명서는 필요 없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케어 후드가 나오고 그 밑에 본체가 조립된 상태로 들어있습니다. 제품 설명에 3.5kg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들어보면 3.5kg이 이렇게 무겁나? 싶은 느낌이네요. 단점은 아니고 어디에 놓고 사용해야 하는 조명의 무게감으로는 딱 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모니터 조명이랑 비슷하긴 한데 조명 각도나 회전이 되는 부분은 훨씬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네요. 여긴 조명이 점등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각도에 따라서 사용자의 눈에 직접 빛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박스의 윗부분에 아이케어 후드라는 것을 따로 주는데 조명의 왼쪽 부분에 자석으로 탈부착이 되는 커버를 열고 여기에 후드를 밀어 넣으면 눈에 직접적으로 닿는 빛을 차단해 주어서 눈의 피로감을 훨씬 덜어줄 수 있어요. 이제 조명의 전원을 연결해 둔 상태이고 중간에 있는 동그란 버튼을 눌러서 조명을 켜볼게요. 밝기가 조금 강하다 싶으면 마이너스 버튼을 꾹 눌러서 밝기를 낮출 수 있고 옆에는 색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으로 색온도 또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트 모양은 자신이 설정해둔 값으로 조명을 바로 조절할 수 있는데 색온도를 미리 바꿔두고 그리고 여기서 하트 버튼을 누르면 제가 전에 설정해두었던 조명의 설정으로 바로 변경이 됩니다. 태양 모양의 버튼은 제품 상단에 있는 조도 센서를 통해서 자동으로 조명 밝기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주변 밝기가 밝다는 가정을 위해서 휴대폰 플래시를 갖다 대면 이렇게 조명 밝기가 알아서 살짝 어두워지고 플래시를 떨어뜨리면 다시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사람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은 적외선 센서로 사람이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조명이 점등되는 방식입니다. 방 안에 불을 모두 꺼두면 저렇게 사람 모양의 버튼이 깜빡거리는데 가까이 갔을 때 자동으로 피아노를 비춰주니까 피아노가 반겨주는 느낌이 드는 게 좀 뭔가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조명에 손을 갖다 대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고 건반에 손을 모으고 갖다 대야지 그림자가 살짝 생기는 수준이라 연주할 때 그림자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일은 딱히 없을 것 같네요.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이렇게 그림자가 적게 생기는 조명을 사용하고 나니까 예전 연주 영상에서 이렇게 손 바로 밑에 그림자가 엄청 진하게 나타나는 게 신경 쓰이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몸통 부분이 무게를 확실히 잘 지탱해줘서 한 손으로 조명의 각도를 조절해도 조명이 움직이거나 기울어지지 않아서 되게 안정감도 느껴지고요. 그럼 이 제품명에 맞게 업라이트 피아노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의 조명을 모두 꺼둔 상태에서 피아노 라이트만 점등했을 때 확실히 건반 전체를 골고루 비춰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 영상들을 보면은 양 끝부분에 조명이 제대로 닿지 않아서 좀 어둡기도 하고 흑검 부분에서는 그림자도 많이 생겨가지고 항상 영상 찍을 때마다 조금 아쉬웠는데 이 조명은 확실히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업라이트라 하면 이렇게 보면대의 그림자가 생길 수도 있는데 조명을 앞쪽으로 쭉 빼면 보면대의 그림자가 생길 일도 없다 보니 확실히 업라이트나 제가 사용하는 다이나톤 그 스테이지형 디지털 피아노라고 있거든요. 그런 디지털 피아노 연주에서는 편한 연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테스트를 연주해봤는데 확실히 후드가 있으니까 눈에 직접 닿는 빛이 없어서 눈이 편한 것도 확실히 있네요. 그리고 업라이트의 뚜껑을 열어서 연주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뒤쪽에 올려두고 조명 각도를 앞으로 쭉 빼면 되고 뚜껑을 살짝만 개방한 상태에서 조명을 놓아도 바닥에 미끄럼 방지 고무가 부착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어도 흔들리거나 미끄러짐 없이 고정이 되네요. 그리고 번외로 그랜드 피아노에서는 이렇게 보면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똑같이 보면대에 놓고 사용하면 되지만 보면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면대의 양쪽의 여유 공간에 조명을 두고 각도를 조절하면 건반 전체에 빛을 골고루 퍼지게 할 수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총평으로는 피아노 조명이란 이름으로 출시를 한 게 음악인의 입장에서는 또 조명을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고 또 사실 조명이 30만 원이라면 좀 비싸다고 여겨질 만한 거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 애플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이 네, 20에서 30만 원으로 처음 나왔을 때 여론을 보면은 그때도 무슨 이어폰이 뭐 20만 원 하냐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 처음에는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사용해보았을 때 만족감이나 또 이제 조명뽕에 취하는 느낌은 확실히 제가 사용해본 조명 중에서 만족감은 가장 높았습니다. 복잡한 인터페이스나 조작 방식을 가진 게 아니라 직관적이고 바로 이해하기 쉬운 방식에서 가장 좋은 품질의 피아노 조명으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